12월 둘째 주 주간 브리핑입니다. 국내 최초 기본소득 공론화의 자리가 내년 2월 수원에서 열립니다. 소득 불균형의 대안으로 떠오른 기본소득을 주제로 세계 각국에서 온 석학들과 시민이 함께 즐기는 정책 축제가 될 전망입니다. 사람을 사람답게라는 슬로건을 내건 이번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는 경기도를 넘어 세계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최근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오일된 신생아가 두개골 골절로 의식불명에 빠진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진상규명과 관계자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21만 명 넘게 동참했고 신생아 씨 CCTV를 의무적으로 달자는 목소리도 커졌는데요. 경기도는 당장 내년 1월부터 공공의료원과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 CCTV를 설치해 혹시 모를 사고에 예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업계 고질병이죠. 불법 하도급 문제가 관행처럼 되풀이돼 좀처럼 나아지질 않고 있습니다. 불법 하도급 비리 업체 16곳이 적발됐는데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시설을 빼먹고 가격을 후려치는 등 안전불감증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는 적발된 업체 중 13곳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는 형사 입건했는데요. 일부는 하도급 현장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하는데 일뿐만이 아니라 양심까지 맡겼나 보네요. 이제 대중교통도 본격적인 친환경 시대를 맞이하나 봅니다. 국내 최대 크기의 전기버스 충전소가 경기도 수원에 문을 열었는데요. 96대의 전기버스를 한꺼번에 충전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하네요. 경기도는 앞으로 도내 모든 경유버스를 친환경 전기로 바꿀 계획입니다. 주간 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